잘 뽑네. 선생님이 잘 뽑았네. 아, 씨, 한타를 잘했네. 아우, 드레이븐 딜 좋았고. 했어. 와, 이겼다. 아, 너 너무 시작이 끝났네. 저기 저기 지고 있었어요. 이거 역전. 그러게, 역전. 아까 거기서 그 딱 그 바로 막으면서 그거에 거기서부터 이제 딱 깔끔하게 잘 갔네. 미 자르고 다이애나 자르고 미드에서 이제 와. 달달했어요, 진짜. 이걸 나지.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 아, 너무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아, 캐리 감사합니다. 캐리 받고 갑니다. 기가 막히구만. 아, 이번에 아무튼 현아도 참 잘했고 다 잘했지, 뭐 다. 어? 어, 요 판이 그래도 딱 이제 좀 어? 딱 흥미진진하게 가다가 시적인 이게 역전. 어? 아, 이거 진짜 지쿠님 진짜 되게 잘해주셨어요. 맞아, 진짜. 나 그럼 잠깐만 이거 보겸이 전화와서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네. 어, 보겸아. 엄마. 어? 너는, 넌 그러니까 어머니 형한테 안 돼. 어? 어, 우리 인마 일부러 내가 한타 조합해갖고 내 카타리나 너 꼬렸을 때 피식 웃었을 거야. 아, 이거 무조건 이겼어. 아무튼 뭐 좀 방심했을 건데 카타리나 해서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됐다. 어, 뭐 한 수가 있으니까 내가 픽을 한 거지. 아, 이거 아,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고겸 캐리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내 캐리래 확실히 지코 형님한테 좀 밀리긴 하네. 확실히 형님이 확실히 잘하긴 하네요. 내가 보기에는 카타리나는 거의 윤기준급이네. 윤기준. 그러니 아예 걔 그런 애들을 어디 내가 형 오빠 형님은 오빠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좀 똥을 샀잖아요. 초반에 약간 좀 안 좋았잖아요. 카타는 원래 후반형이야. 아, 후반형이야. 어우. 그러게. 아, 요번에 그래도 보패 그래도 나 클라스 좀 있었는데 확실히 그게 이제 조금 안 맞았네. 아, 까비네요. 아, 진짜 예. 아쉽게 져가지고. 예. 보겸이 뭐 원딜로도 발리고 이제 미드에서도 뭐 이제 좀 그렇게 크게 우리 둘이 솔킬은 서로 안 나왔어. 어? 그잖아. 솔킬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고 이제 했으니까 보겸아. 그러니까 앞으로 뭐 형은 뭐 씨발 뭐 나보다 뭐 잘한다 뭐 나 어? 좀 나대지 말아라 진짜로. 어? 예. 어, 요즘 좀 너무 좀 어 좀 약간 뭐 어디 뭐 이상한 뭐 동영상도 떠들어 돌아다니고 말이야. 응? 어, 요번 기회에 대해 확실히 내가 뭐 훈육 한번 하려고 했지. 예. 아. 아무리 뭐 애들 뭐 무슨 뭐 보겸이가 위다 뭐다 하는데 요번에 이제 실력적으로는 어? 어, 확실하게 내가 좀 보여준 것 같아. 그치? 예. 아, 예, 인정합니다. 예. 아, 아깝네요. 다음부터 많이 좀 연습하고 오고.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철구 뭐 이렇게 또 얼마 정도 있다고 했는데 너 이제 철구한테까지 지면 너 진짜 이제 롤 방송 접어야 돼. 어? 그러니까 꼭 철구는 꼭 이기길 바래. 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생하십시오. 그래, 오늘 참 고생 많았고 오늘도 네. 그 팀원들도 참 잘하긴 했는데. 네. 어? 어, 우리 그래도 확실히 그 영희가 잘하긴 하네. 어? 네. 괜히, 괜히 여자 페이커가 아니야. 네, 아, 제가 몇 번 딸 뻔 했는데. 이 한마디, 데빌령한테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운 좋았다고. 마지막에 파라카드만 아니었으면 데빌령 갔습니다, 이거. 네. 그래, 알았다, 보겸아. 아무튼 네, 뭐, 또 네. 다시 통화하고, 오늘 고생 많았어. 네, 알겠습니다, 형님. 예. 예. 보겸이 뭐, 역시. 예. 예. 먼저 저 확실히 이제 인정하고 가는 것만 지가 이제 안 된다는 거를. 하, 여러분들 그래도 막판에 이제 좀 깔끔하게 잘 갔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팀원들 또 들어가야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다 해서 이제 뭐 보겸이는 이제 뭐 지 이제 패배 이제 완전히 이제 시인했고. 네. 나한테는 이제 다시는 안 깝친데. 몰라. 그리고 또 뭐 보겸이가 그래도 그 령이한테는 한번 전해 달래. 뭐 파란 카드만 마지막에 안 뽑았어도 그냥 해준다 한번 봐줬다고.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거 뒤에 언니가 저 살려줬어요.
미카엘 드렸습니다. 네, 미카엘 주셔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나서. 거봐요, 제 말씀 드렸죠, 지코니 믿으시라니까요. 아 역시, 아니 그래서 나 어제까지는 좀 이래서 너 오늘 영이 막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아 내심 좀 불안했거든. 아 저 잠 안 자는 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제가 팀랭은 솔직히 약간 좀 고의성 트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그랬어? 예, 그 죄송해요. 예. 괜찮아. 그 좀 약간 일부러인 것도 있어요. 진짜 못한 것도 있고요. 나요? 그래? 그래도 우리 오늘 뭐 다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탑 뭐 데빌령이 뭐 오다로부터 시작해서 뭐 탑도 뭐 거의 뭐 다 1, 2판 뭐 다 이제 이렇게 압도적으로 갖고 가고 깡지도 이제 좀 여기저기 이제 좀 갱 잘 다니면서 이제 라인들 잘 풀어주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 오늘 또 기분 좋아. 어 이따가 또 우리 현아 어 현아가 또 그래도 뭐 드레이브는 아까 첫 번째 판 이제 원딜로서 해서도 뭐 탁 딜량 죽여주면서 정말 잘했고 우리 뭐 어 듀엣씨도 뭐 어 그러니까 뭐 했는지는 아 농담이고 듀엣씨도 이제 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아까 그래도 미드 이제 오빠가 조금 그 특패한테 조금 밀렸는데 그거 딱 그래도 로밍 와주고 해서 상당히 힘이 많이 돼주고 했지. 그래도 헌타 때도 이제 좀 표시는 안 났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음지에서 이제 좀 잘 해줬고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 뭐 좀 짧게 뭐 좀 약간 싱겁게 이제 이렇게 좀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어떻게 MVP 어떻게 한번 좀 선정하기 이전에 그래도 각자 이제 오늘 이제 좀 멸망전 어떻게 좀 한 거에 대한 이제 게임 이제 소감이나 어 그런 거 어떻게 좀 간략하게 어떻게 탑부터 이렇게 쭈르륵 한번씩 내려갈까? 저 먼저인가요? 어 령이부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래, 아, 명이 확실히 이게, 어, 괜히 그 여자 페이커가 아니어서.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오늘 뭐 어떻게 게임 임할 때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 송화양 뭐 해서 걔도 뭐 되게 서로 친하고 서로 뭐 잘 알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딱 어떻게 송화양이랑 이제 딱 탑에서 이제 단둘이 이제 붙는다고 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했어? 아, 게임은 게임입니다. 게임은 게임이다. 그렇지. 자신은 안됐대? 자신은 있었지 뭐 서로 뭐 비슷하다 실력이 아니요 아니요 그런가 통화가 되게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인전을 저랑 안 해줄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 근데 어 애니는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 애니는? 네. 그럼 하긴 어 애니는 진짜 잘했지. 아 애니 진짜 잘하던데. 아 아무튼 오늘 뭐 데빌령의 활약도 아주 참 눈부셨고 어 우리 깡지 네, 아, 팀 캐리,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냥, 뭐, 갱 갈 때 있으면 가고, 뭐, 한타 때 그냥, 뭐, 몇 가지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캐리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깡지도 이제 그래도 딱 찔러주고 찔러줄 때 해서, 막, 어, 잘 그래도 했어. 큰 실수 없이. 그래, 뭐, 깡지 뭐, 이제 더 이상, 아니, 뭐, 정글 이제 돌고 하면서, 네, 솔직히, 깡자한테는 이제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이제 오래 알았고 네. 이제 뭐 하니까 우리 깡자한테 그래도 임의롭고 이제 해서 오빠가 괜히 이제 어 다른 사람한테 막 욕할 것도 깡자한테 좀 뭐라 많이 하고 어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그 친하니까 당연하죠 전 이해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지? 네 당연하죠 경호형도 잘해주셨고요 아까 처음에 카타리나 무리만 안 했어도 그냥 오빠 캐리하는 각이 나왔을 텐데 감사해요. 맞아. 초반에 조금 그랬지. 네. 그다음부터는 뭐 좀 심적 부담이 좀 있, 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이렇게 좀 잘 해줘서 어, 또 이제 너무 고맙고 어, 그래 우리 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어 그래도 우리 또 아 또 또 원딜러 어, 우리 현아. 네. 아 저 실수 진짜 많이 했는데 알게 모르게 실수한 거 말 안 하고 숨기고 이랬는데요. 이겨서 다행이에요. 언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 현아도 오늘 왜 그래도 드레이븐이 있어갖고 뒤에서 막 그때 딜 넣어주고 하니까 이렇게 역전각이 나왔지. 예. 어, 참 잘했어. 예. 이제 드디어 제 친구들 파수들한테 퀵뷰를 전달하러 가네요. 브로이오 토끼 하는 느낌으로. 그래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상품 이제 좀 많이 주고 이제 뭐 퀵비도 이제 또 100개씩 이제 이렇게 주고 하니까 어 잘 이제 써먹으면 되고 어 우리 듀이씨는 저는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빠가 잘 버티셔서 이겼죠. 잘하시더라고요, 카타리나. 카타리나 그렇죠.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크게 그러진 않았지? 걱정 안 했어요. 믿었죠. 그래요. 다들 고생했고 그래도 우리 아까 뭐 말 얘기한 대로 그래도 한 명 이제 또 MVP의 영광은 이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빠르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해서 딱 이제 투표 한 번만 빠르게 할게. 응? 뭐 누가 받아도 여러분들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모든 이제 이런 또 꽃은 또 이제 MVP 가장 이제 또 주목받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끄럽고 시끄럽고 이 새끼들 그냥 원래 뭐 기존에 방침이 있는데 얼어 죽을 씨. 자 이제 아예 나는 빼고 나는 이제 이렇게 우리 동생들 이제 이렇게 알아갖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팀빨이 좋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이렇게 보겸이랑 이제 해서 딱 이제 자존심 어떻게 딱 세울 수 있었지. 기분 좋아요 너무. 아 너무 좋은데 막 미칠 것 같은데 막 희열을 막 느끼는데. 그래 탑 대리. 이번은 정글 강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오늘 좀 많이 시청해 주셨는데 각자 뭐 데빌리언 강지 뭐 그리고 현아 듀엣이 다 이제 아프리카 다 이제 롤 방송하고 이제 하시는 이제 BJ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이렇게 좀 잘 아시고 또 방송들도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딜 애기 현아. 아 뭐 데빌리언이지 레빌리언이 아니라. 레빌령이 뭐예요? 미안해. 원딜, 썩, 레빌령? 레빌령이라니? 오빠 잠깐 오타 났어.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냉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좀 판단으로 해서 좀 이제 뽑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투표를 이제 이렇게 해서 7개나마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했어. 애들 뭐 많이 있으니까 딱 몇 명에서 108명 1000명 이렇게 빨리 가고 있고요. 야 막 왠지 좀 뭐 박빙이다. 깡지도 많고 데빌력이도 많고 2000명 돌파. 이제 뭐 다 잘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건 뭐 또 재미 삼아서 이렇게 또 뽑고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럼 딱 3000명에서 이제 딱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지 축하드립니다. 아니야 이게 몰라. 이게 나중에 안 나온 거는 우리 왔죠. 당연히 제가 맡겼어요. 아니죠 이건. 아니다. 가서 대주기만 했는데. 안돼 현우 언니 자. 되게 잘했는데 왜 안 보여? 그러게 현우가 조금 왜 안 보여? 맞아 현우님이 캐리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게 애들이 좀 약간 엉뚱한 이제 그런 게 있어. 전에도 우리 며칠 전에 했을 때 로이조가 그 MVP 됐거든.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이게 또 너무 다들 서운해하지는 말고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이렇게 딱 뽑은 거니까 알았지? 재미로. 자 그럼 결과를 자 발표하도록 하죠. 자 과연 오늘 이제 MVP의 시와 영광은 과연 누구가? 자 일단은 됐고요. 결과 발표를 하면은. 데빌령! 데빌령! 39.5% 거의 40% 깡지가 이제 30% 애기어나. 아니 근데 원래 듀엣이가 조금 이게 좀 그렇긴 해. 애들 서폿이라 그렇게 크게 표시가 안 나서. 다들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맞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데빌령이가 임팩트가 좀 가장 이제 좀 세긴 했어. 그리고 또 오다도 이제 정말 좋았고. 감사합니다. 맞아. 다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정확하게 이렇게 또 투표해 주신 것 같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데빌령 그래도 MVP인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전 더 이상 잃을 이미지가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욕을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뭐 누구나 다 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일단 그 점에 네, 대해서는 일단 뽑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거는 판단밖에 없어요. 게임은 진짜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팀원이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가서 막 죽어줬거든요. 막 날 가져요 이러면서 막 가서 죽어줬는데
당신님 했잖아. 머리채 끄댕겨 막 타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캐리 해주셨는데 이 영광을 강지 언니에게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우리 어떻게 보면 데빌령이가 이제 워낙에 이제 좀 승부욕도 있고 이제 워낙에 이제 좀 오다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말투적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오해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누구나 다 이제 또 승부를 위하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말이라. 그리고 저 술 안 마셔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무튼 나 뭐 오해할 수도 있어. 그렇게 보이는데 어쩌겠습니까. 오늘 딱 이제 지코 보겸 요 이제 또 이제 지켜라 여비제이들이 지켜라 이제 요런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2연승으로 해서 가볍게 이제 이제 좀 제압하고 마지막 최고의 활약은 이제 탑 데빌령 MVP로 해서 이렇게 또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또 마무리가 되네요. 자 아무튼 우리 뭐 요런 계기로 해서 또 잘 알고 했으니까 다음에도 이제 또 자주 또 이제 이렇게 또 게임하고 할 때 좀 자주 보고 그런 이제 그래도 친분을 이제 좀 잘 유지하자고. 알았지? 네. 그래. 다들 고생 많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아 옆집에서 문이 오겠다. 시끄럽다고. 자, 한 세 번 들었는데. 아 그래. 여자들 많고 있으면 얘들아 기빨려. 땀 흘리네. 자 아무튼 뭐 요렇게 해서 제대로 다 이제 좀 됐네요. 달달해? 보겸스 이 새끼. 보겸이는 여러분들 저한테는 안 됩니다. 예? 보겸이 뭐 씨가 아무리 뭐 날고 겨봐야 뭐 지가 나한테 되나. 이제 이자만 나한테는 이제 못 갚을 거야. 잠깐만 이거 어디 갔을까. 피파하고 아이 뭔 분배를 하냐 인마 얘들아. 내가 그래도 딱 이제 얘기했잖아. 기존 한 말을 MVP 한 명 한다고. 어차피 걔네야 뭐 여자 BJ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한 성공도 많이 받고 퀵배도 많이 받고 이겼기 때문에 그다 똑같은 내 MVP 한 명한테는 이제 이렇게 딱 상징성 있게 또 이렇게 가야지 얘들아. 자 우리 충신 사쿠라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사쿠라. 최고. MVP는 얘들아 백화점 상품권. 그래도 여자들이니까 너무 살 거 많잖아. 백화점 상품권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조금 한 30만원 좀 이제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자. 로스터 페이치와 피파 가게. 아우 미안해 얘들아 나 이제 시발 멸망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좀 하느냐고. 보겸이도 게임에서 졌는데 풍 터지고 썸도 타고 챙길 거 다 챙겼다? 그러네. 한 잔 드시죠. 알았어. 좀 잠깐만. 이제 이게 좀 끝나고 하니까, 좀 마음 좀 일단 좀 진정 좀 시키고. 더없이. 잠깐만. 좀 기워. 보겸이 아침 전화를 안 받아? 보겸이 딤비스리가 울어? 근데 어떻게 됐든 뭐 약간 이제 좀 뭐 팀빨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좋았죠? 야 그래도 카타 얘기 나와서 이제 망정이지만 카타 그래도 좀 괜찮았잖아. 그래도 한타 때 역할 들어가서 씨발 딜 넣어줄 거 다 넣어주고 위기의 순간에 형님 카타가 캐리했습니다 막판에. 인정할 거. 아 그래 나도 이제 그래서 콤보 Q 먼저 쑤시고 그러고 이제 계속 들어갔잖아. 마지막 캐리 장면은 정말 멋졌다. 그것다가 인마 쉬벌 또 그 좋냐 또 쉬버졌고 한타 아니었으면. 근데 원래 카타라는 캐릭 자체가 워낙 이제 한타형 이제 요 챔프라 괜찮았지. 인생 한 방이죠. 마지막 좋냐 딜 계산 야무졌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았다. 어, 그럼 또 갔다가 이런 이제 이벤트 매치에서 또 이렇게 예전에 내가 이제 또 한번 지린다면 이제 전에 한번 잘못해서 걔 쌍욕 먹고, 그러니까 인생 도화지면 본 거야.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좀 어, 이벤트성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흥미진진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볼거리를 위해서 한번 그냥 확 한번 해주는 거지. 딱 지면 이제 씨가 모든 욕은 이제 다 내가 먹겠지만. 어? 또 내가 또 이기면은, 어, 그렇게 해서, 어, 또 이제 또 씨발, 영웅 한번 되는 거고. 아, 초반 다이브는 이제 딱 한번 들어가서, 어, 큐나 이제 딱 찍고 점화 걸면은 딱 죽을 것 같았거든. 아, 씨발,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좀 약간, 어, 좀 미끄러져갖고, 카타궁 좋냐, 극소름 돋았다? 어? 깡지가 그래도 깡지야 뭐 이렇게 또 어, 서감독한테 한마디 새끼 그러니까 어, 나를 딱 믿지는 못하고 럭스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럭스는 내 원래 내가 미드 챔프 중에서 가장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자신 있어하는 이제 이런 챔프여서 그래도 이게 이벤트 요 좀 매치에서 무조건 승리는 이제 해야겠고 스토리상 만약에 이제 세 판까지 가면은 마지막 판에 이제 럭스 카드 꺼내서 그냥 다 그냥 아주 씨발 그냥 가슴에서 그냥 어, 어 뜨거운 에너지 쏟아서 다 이제 싸주기려고 했지 정말. 승패패였는데 어, 럭스했으면 어, 노잼됐고 카타가 어떻게 보면 모음이었는데 그게 시레아즈였다. 어, 그렇지. 라인전은 아니 그러니까 원래 미드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딱 클래스를 이제 어디서 보여줘야 되느냐. 일단 초반에 일단 라인전에서 이제 좀 밀렸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쭉 이제 밀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팀이 패배하면은 그냥 이제 어, 장애인이겠지만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좀 한타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존재감 발휘해서 킬 먹으면서 그러고 커갖고 이제 딱 존재감 보여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클래스죠. 예? 오늘 보겸이 팀 막 분열 나고 막 그랬어? 지탈의 재미를 위해. 아 재미는 아니고 아니, 도란닝 해명죠. 도란닝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하고 뭐 청가법도 아니고 걷다가 아니 그냥 어차피 나는 좀 이제 좀 자신감이 있어갖고 일단은 좀 세게 가자 좀 강력하게 이제 좀 딜 좀 받고 이제 이러고 하면서 어 보겸색 뭐 쏘는 카드도 이제 좀 요리조리 피하고 이제 조금 딜이나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가려다 보니까 어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어, 그렇게 간 거지. 팀과의 노력의 차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보겸이 마지막 넥서스 깨지고 표정 압권이었어? 어, 보겸 딜 정글 대리라고 이 극딜다. 한 팀에서는 이렇게 또, 어, 또 잔치집이고 뭐하고 하면은, 어, 또 다른 팀에서는 이제 또 제일 못하고 이제 이런 사람 진짜 이제 좀, 어, 욕 먹고 한 거야. 뭐, 아프리카판이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멸망전에 이제 대해서 밑그림은 거의 다 깡지가 다 많이 다 그렸어. 어 정말 깡지가 다 그렸어. 깡지가 일단 애기 현아랑 이제 듀엣이 딱 이제 얘가 이제 딱 영입했지. 걷다가 이제 애기 현아가 이제 또 그 데빌령이랑 친하니까 현아가 이제 딱 이제 데빌령이 데리고 왔지. 아 이제 요렇게 해갖고 이제 모든 딱 애들이 이제 그래도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하니까. 어, 그나마 이제 여기 좀 잘 팀 이제 구성이나 이제 조합적인 면에서 어, 그래도 잘 됐지. 아, 근데 데빌령이가 확실히 어, 그 오다 하는 거나 그런 게 거의 내가 봤을 때 일반인 수준은 아니야.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여자 뭐 어떻게 뭐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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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페이커다. 진짜 원래 그러니까 데빌령이가 주 라인이 원래 미드거든. 어, 미드인데 가서도 어, 뭐 이렇게 거의 뭐 하드 캐리 하고 뭐 이랬으니까 이렇게 사람 많이 보는 데서 이게 투표 요거는 애들이 뭐 몰아주기식 그게 안 돼. 응? 이기실 줄 알았어? 어, 그렇죠.
그래서 딱 이제 그림 좋지. 요번에 이제 깜지도 이제 딱 이기고 잘 되고 했으니까 아마 한 다음 주 이제 해서 뭐 짤랑이랑 같이 놀러 온다고 했으니까 또 그때부터 깜지도 또 게스트 방송에서 또 이렇게 또 이제 아마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폭염 정글로 우는 중이야. 아무튼 뭐 여자들이야 뭐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 잘했어. 워낙에 보띄오도 진짜 우리 씨발 애기 현아 다 듀엣이 또 다 그 또 이제 존재감 진짜 있었고 다 잘했지 뭐. 제라스는 1경기 때 했잖아. 그래도 1경기 때도 그래도 나름 이제 씨발 딜 넣어줄 거 다 넣어주고 잘했지. 대답이 와서. 내가 듀엣을 왜 무시해? 우리 듀엣이 진짜 뭐 활약상은 뭐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텀 다 일찍 터트리고 이제 한 대에 있어서는 뭐 다 잘한 거지. 그리고 뭐 또 다 미드까지 로밍 와주고 이제 해서 딱 뒷받침 해주고 하니까 도란님으로 방심 유도는 지갈량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뭐 이렇게 다 재미로 이렇게 딱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이제 하고 했으면 그게 다 개 이득인 거지. 우리 이제 여자 이제 같이 참여한 BJ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아프리카 이제 시청자들한테 자기 이제 이렇게 또 이름도 이제 또 알리고 존재감도 알려주고. 또 앞으로 방송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아이템 같은 것도 이제 또 많이 받고 이래서 다 이제 그게 다 개이득이지 뭐.